안녕하십니까, 로이킴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FTP 도출 과정을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규칙 1, 2, 3, 4번이 있는데요. 이 FTP는 마지막에 있는 배분의 순서 규칙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Follow the Party는 단순히 순서의 규칙을 알아보던 중 발견한 문자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순서의 배열입니다. 순서의 배열은 제가 정리를 다 해서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 순서의 배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든 이동값 결과에서 이동값을 먼저 다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고요. 지금 이동값들은 순차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게 될 건데요. 이동값과 중요한 것은 지역구 순번입니다. 지역구 순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순번을 가져오고 이 이동값을 중심으로 정배열로 다시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를 나누게 될 건데요. 지역구를 나누는 기준은 총 253개 지역구를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총 126.5개의 지역구가 나옵니다. 그 지역구를 만약에 16개 문자로 만든다면은 총 7.9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7개의 지역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지역구의 순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져온 그 한 개의 7개의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이제 값을 구할 건데요. 이렇게 가져온 지역구들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됐다고 하고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그룹과 2번 그룹을 두고 먼저 총합을 구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총합을 일반 자연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누는 값은 100에 가까운 수로 만들기 위한 자연수인데요. 예를 들면 900단이니까 10과 9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출된 게 92.4, 그리고 10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다 없애고요. 이렇게 됐을 때 총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92와 103이 아니고 92와 103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얼마든지 다 도출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0.01 단위로 숫자를 변환을 했을 때 나누는 값을 그 결과치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92부터 103까지의 숫자들이 다 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눈 이제 예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각자 지역구의 모든 값을 다 구해줍니다. 그렇게 구한 값들이 이게 합이고요. 여기에 나눈 값을 해서 도출해낸 모든 숫자입니다. 100에 가까운 숫자들을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16개 지역구를 중심으로 두 개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개 라인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50% 이상의 지역구와 50% 이하의 지역구의 표가 어디서는 가져오고 어디서는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양분의 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출된 값을 공통 분모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92부터 103까지 그리고 95부터 103까지의 공통된 분모들을 찾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이 공통 분모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즉 도출된 값들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압축된 값들로 이진수를 이용해서
아스키 코드라고 하죠. 그 아스키 코드로 알파벳으로 문자를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아스키 코드로 변형된 문자 변환 값을 가지고 어떤 문장이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순서를 찾아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법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들을 다 알았지만은 이 순서에 대한 규칙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가운데 있는 이 나열들은 어떤 문장으로 문 단어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두고 그렇게 결과 값을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값들만 모아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도의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개념도를 보시면은 0.05 단위로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값쓸 보시면은 결국에는 follow the party가 그 단어 안에서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억지로 만든 것이라면은 이 안에서 이 단어 속에서 다른 단어나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